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는 사람 못 이겨요. 꾸준히. 안 쉬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꾸준히 하는 분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꾸준히 해야지 작품이 만들어져요. 유교 그 중용에서 충시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정성성자, 정성인데요. 정성이 안 멈추는 게 정성이에요. 이게 정성성자잖아요. 말을, 말해놓은 걸 반드시 이룬다는 거거든요. 이 정성의 핵심은요, 불식입니다. 불식. 중용에 나올 거예요. 지성불식이란 말이 나와요. 지극한 정성은 멈추질 않는다. 지극한 정성은 멈추는 법이 없다. 안 멈추면 돼요. 불식. 안 멈추면 반드시. 정성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중용에 나와요. 또. 정성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있죠. 말을 반드시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성이 없으면요. 말해놓은 것이 말이나 생각이에요. 생각도 속말이잖아요. 이게 겉말이고, 겉말 속말인데, 말해놓은 걸 반드시 이루어버려요. 하기로 한거 반드시 하는 게 정성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 중용의 지성불식도 있고요. 불성, 무물. 정성이 없으면 물건이 만들어지질 않는다. 불성, 무물. 오늘 요건 챙겨가자고요. 지극한 정성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막 혼신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쓰는 걸 정성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루 쓰면은 며칠 뻗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럼 멈추게 되잖아요. 안 멈추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5분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꾸준히. 은꾸머리의 정성이에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면 반드시 물건이 나옵니다. 작품이 나옵니다. 지극한 정성은 멈추지 않는 게 포인트고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물건이 나옵니다. 중용의 가르침에 왜 이게 나왔냐면 중용도 안 멈춰야 돼요. 중심을 잡는 게 중용인데요. 안 멈춰야 돼요. 중용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용이 요 용이 정성이거든요. 중. 중심을 잡는데 항상 용자예요. 항상 중심을 잡아라잖아요. 은근히 꾸준히 항상 중심을 잡아라기 때문에 중용이란 책에서 중을 잡는 것도 강조하지만 정성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중심 잡으면 어떡해요? 하루 중심 잡고 열흘 놀아버리면 옛말에 이제 그 맹자나 이런 데 보면 일폭시판이라고 그러는데 일폭. 하루 뜨겁고 싸납게 뜨겁고 폭염이다가 열흘 추워요. 하루 공부 진하게 하고 열흘 누워 있으면요. 여러분, 그 자녀분이 공부한다고 하루 잠을 안 자고 하더니 열흘 누워 있으면 걱정 안 되시겠어요? 일폭시판. 할 만큼 적당한 양을 꾸준히 하는 자녀 든든하겠죠. 쟨뭘 해도 할놈이군. 불성무물, 지성불식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루는 막 정말 이거 무슨 어디 하바드라도 가겠는데 하게 하고 한 열흘 누워 있으면요. 쟤는 안 되겠다. 자, 누구나 보면 압니다. 중용에서 중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든지 중심을 잡아라. 균형을 잡아라는 얘기고 용은요. 항상 하라. 항상. 꾸준히. 안 멈추는 놈이 무섭다. 안 멈추는 놈이 무섭습니다. 일을 냅니다. 반드시.